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은 원래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10월 9일 한글날. 근데 올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인데, 보통은 한글날이 일요일이면, 아, 휴일하루 없어졌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한글날 대체 휴일이 10월 10일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종이 달력을 안 보다 보니까 10월 10일이 대체 휴일인 거를 엊그저께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스케줄 잘못 짰더니, 아, 스케줄이라고 하면 또 한글날이 좀 그럴려나? 어쨌든, 그, 계획을 잘못 짰더니. 근데 계획도 한정인데. 계획을 잘못 짰더니,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얘기를 사실 뭐 한글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가 요즘 좀 그렇게 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좀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요. 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휴일 이야기와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휴일, 영어로는 day off 또는 holiday라고 부르는데,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나라가 직무, 업무의 집행을 쉬기로 특별하게 정한 날이에요. 보통은 공휴일이죠. 그래서 관련된 법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특정 사회에서요, 일반적으로 쉬는 날을 휴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종 법률에서 일반적인 휴일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못 해요. 그래서, 뭐, 특정한 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로 연장이 돼요. 보통 뭐, 원고료 주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쉬는 날로 정한 날이 휴일이에요. 근로자의 날? 휴일이죠? 사실 근로자의 날은 근데 달력에 빨갛게 표시는 안 돼요. 근로자의 날은 빨갛게 표시는 안 되는 게 관공서랑 학교가 안 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자의 날에는 그 달력에 그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휴일은요, 언제부터 있는지에 따라 심리적으로 변화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말과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휴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싸 그 이틀에서 3일 뭐 연장으로 놀수 있죠. 뭐 이런 계획을 뭐 보통 그런 뭐 2박 3일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각자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연속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면 주말이 바빠요. 주말이 바쁘면 근데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휴일이야. 그러면 주말에 못 하던 거를 휴일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만약에 주중에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껴있다. 그러면 그냥 하루 쉬는 날, 늦잠 자는 날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면 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휴일하고 휴일 사이에 샌드위치로 하루 끼는 평일. 보통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휴일이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럴 경우 학교에 따라서 재량으로 쉬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따라서 근데 재량으로 하루를 쉬게 되면 학교는 하루 쉬는 만큼 방학이 하루 늦어져요. 그러니까 뭐 재량 휴업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날은요, 내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달력에는 그 빨간 표시가 안돼 있는 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은 안 쉬어요.
네. 야, 두산 베어스 야구 끝났다고 바로 그 한국가스공사로 바꾼 거 봐. 네. 그리고 휴일은요, 산업 분야에 따라서 평일이랑 휴일에 서비스 수요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좀 뭐, 아니면 요식업계도 해당이 될수 있어요. 즐길 거리의 수요가 늘어나요. 대신에 보통 이런 업계들은요, 휴일이 끝난 다음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고궁, 조선왕릉 이런 유적지들은, 박물관 이런 유적지들은요,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하고 월요일을 쉬어요. 그리고 월요일도 공휴일이다 하면 화요일을 쉬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명절 연휴가 있어요? 그럼 명절 연휴 다음 날 쉬기도 해요. 명절 연휴 때는 뭐 고궁이나 조선왕릉 이런 곳이 무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왜 우리는 연간 휴일수에 민감할까요? 일단은 여기에는 안 쓰기는 했는데, 휴일은요, 야구 경기가 저녁에 하는 게 아니고 낮 2시에 경기를 해요. 휴일에는 야구가 낮 2시에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년 새해 달력을 보면서 가장 많이 확인들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올해는 그 아마 그 달력 관련 이야기들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하나 빼먹은 걸로 기억을 해. 보통 내가 연말 연초에 하는 이야기거리가 딱 하나씩은 있죠.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휴일이 며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 뭐 대통령 선거도 휴일이고 막 하면 그런 거 항상 연말 연초에 단골로 이야기거리 하나를 잡아먹을 수 있죠. 그리고 매년 특정 공휴일의 요일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국가 기념일 이런 날들은 요일 따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선거날이 있죠. 선거날은요, 보통 수요일로 가요. 언젠가부터 선거날은 수요일이 됐어요. 그리고 1년 중에 보통 주말은 52번에서 53번 와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주말 휴일이 연간 104일에서 105일이 남아요. 법정 공휴일이 15일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날 5년에 한번 오는 거 있고 4년에 한번 오는 거 있죠. 재보궐 선거하는 날은 전국이 동시에 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에요. 그 선거를 뭐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아니면 대통령 선거랑 지방 선거 이렇게 한 해에 두번 하는 해가 있으면 122일도 쉴수 있어요. 자, 그럼 휴일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주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늘릴 권리를 갖고 있죠. 특히 유급 휴일로. 근데 이전까지는 그뭐 어떤 법은 상시 30명 이상, 어떤 법의 적용은 상시 50명 이상이 있었는데 2022년부터 상시 5명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 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해졌어요.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휴일에 출근할 경우 통상 임금의 절반 이상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이 2018년 3월 20일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통상 일당의 50%를 받아요.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 임금의 100%를 받지. 그래서 휴일에 출근하는 사람들 초과 근무 그 켜고 끄는 시간 되게 민감하거든. 초과 근무 시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뭐 일은 다 끝났는데 8시간 넘기고 가야지 해가지고 시간을 좀더 때우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휴일이든 평일이든, 그러니까 아마 휴일은 그냥 똑같이 휴일로 계산이 될 건데 평일에 야간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22시부터 6시까지.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일당을 150%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은 휴일 근로에 대해서 물론 임금 대신 평일 하루 휴가를 쓸수 있게 해줘요. 이전까지는 50명 이상이었는데 이것도 2021년 7월 1일부터 5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까 요 앞페이지에서는 그 휴일에 출근하면 절반 이상의 뭐 임금을 줘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를 주는 대신에 휴가를 하루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휴일 근로 전에 그 평일을 하루 쉴수 있도록 사전 대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휴일에 이날 일할 거야. 대신에 평일에 이날 쉬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볼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사전 대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사람은 근로수당 임금 1.5배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의 경우는요,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이 평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을 쉬어요. 이슬람은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왜냐면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일요일이 주일이잖아? 그 유대교가 토요일을 쉬어요. 유대교는 토요일이 주일이야. 그래서 이슬람은 금요일을 주일로 정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휴일을 어떻게 지냈냐면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전해진 바가 딱히는 없고, 조선시대에는요, 열흘에 하루씩은 기본적으로 공무를 보지 않는 날이었어요. 순휴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매월 30일이라고 하면요, 매월 뭐 10일, 20일, 30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달에 세 번은 공무를 안 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의 관하들도 쉬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그 난중일기에도 나와 있어요. 난중일기에도 뭐 순휴일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아니면 뭐 누구의 기일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뭐 누구의 생일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는 명절, 각뭐 설날, 대보름, 뭐 한식, 단오, 한가위 뭐 등등 그런 각종 명절 당일은 공무를 쉬었어요. 그리고 역대 국왕이랑 왕비의 기일도 공무를 쉬었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조선에서요 한 고종시대 때쯤 되면요, 왕이랑 왕비의 공식 기일로 공무를 쉬는 날만 1년에 50일이 넘는 거야. 공무 쉬는 날에 1년에 50일이 넘어버려요. 기일로 쉬는 날만. 그리고 성직자들은 휴일에 보통 주일 종교행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월요일을 쉬어요. 다만 이제 가톨릭에서 성당의 경우는요, 월요일에도 성당을 열기는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미사만 봉헌하는 성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는 봉헌하기도 해요. 다만 그뭐 어떤 신부님에 따라서 월요일 새벽 미사 딱 하고 그날 하루를 쉬거나, 아니면 월요일에 낮에 쉬고 월요일 저녁 미사 이러는 성당들도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보통 성당 사무실을 영업을 안 해요. 성당 사무실이 쉬어요. 명동 성당 같은 경우는 평일 저녁 미사가 이제 18시랑 19시에 두 대가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에는 18시 한 대만 해요.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요, 이제 현역 군인들은 전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역 군인들은 그 전역 신고를 이제 부대에 따라서 좀 이제 재량적으로 좀 조절을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전역 전에 남은 휴가를 다 붙여서
그냥 전역하는 날까지 그냥 복귀하지 말고 휴가증이랑 전역증을 같이 주는 형식으로 내보내기도 해요. 특히 코로나 때만이 그러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역 전날에 휴가를 복귀를 해라. 그리고 다음 날에 전역을 신고해라. 이러는 부대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평일에 전역을 하면 그냥 평일에 부대 지휘관한테 전역 신고를 하고 나가요. 아침에. 원래는 23시 59분까지가 현역 군인인데 보통 전역 신고를 그냥 아침에 하고 빨리 고향에 가라. 그렇게 보내주는 거지. 근데 이제 간부의 전역 신고는 오후에요. 간부 전역 신고는 오후에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출근하고 가라. 그리고 병사들 같은 경우 휴일에 전역 신고를 할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직전 평일에 지휘관한테 미리 신고를 해. 그리고 전역하는 날에 그냥 나가요. 그러거나 아니면 전역 신고를 당직 사령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직 사령이 전역 신고를 받기도 해요. 휴일에 전역하는 사람. 그렇고 그래서 가끔 뭐 당직 사관한테 전역 신고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해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평일일 때 마지막 소집 해제하는 날은 그날 아침에 나가서 소집 해제 명받고 나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소집 해제가 예정된 날이 휴일일 경우 그 직전 마지막 평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굳이 휴일에 거기에 가지 말고 그냥 소집 해제 그거 인증받고 그냥 그날 퇴근하고 끝나. 그러니까 소집 해제 예정일이 휴일이면요 사실상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체 휴일제도. 대체 휴일제도에 가면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식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이나 국경일, 어린이날이랑 겹칠 경우 대통령에 의한 시행령으로 정한 평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죠.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절에는요 공휴일 중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1959년부터 도입이 된 거야. 그래서 1년 정도 도입됐다가 이제 1960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어요. 아마 이게 사회에서 좀 반발이 좀 컸나 봐. 1959년 4월 6일, 이때는 식목일도 공휴일이었잖아요. 4월 5일이 일요일이랑 겹치면서 월요일을 쉬었어요. 1960년 7월 18일 월요일, 이때도 제헌절이 일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을 쉬었어요. 1960년 10월 10일 월요일, 이때도 한글날이 일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다음날 쉬었어요. 1960년 12월 26일 월요일, 역시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서 다음에 쉬었어요. 이때는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1989년 이제 제6공화국이 들어오고 나서 익일 휴무제가 잠깐 도입했어요. 근데 진짜 아주 잠깐 운영하다가 1년 만에 없어져요. 그리고 일단 실제 적용 사례가 1989년 10월 2일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198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쉰 거야. 그때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근데 문민정부 시대 때 국군의 날이 이제 공휴일에서 빠졌어요. 대신에 군대에서는 지금도 국군의 날에 전투 휴무를 하죠. 거기에 따라 이때 10월 3일 개천절도 공휴일이라서 그냥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까지 쉰 거야. 그런데 이때 보수 언론, 재계,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등의 영세 기업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시행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토요일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2005년부터 학교 수업이 격주 수업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휴일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OECD에서 근로시간이 제일 긴 나라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동자의 휴식권 등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야. 그래서 2013년 10월에요.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박근혜 씨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이때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대체휴일을 도입을 했어. 그래서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랑 겹칠 경우에 한해서 가장 가까운 다음 평일을 쉬도록 했어요. 예외로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더라도 월요일을 쉬도록 했어요. 근데 원래 휴일에 대한 제도는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갖다가 쓴 거거든. 그리고 공공기관이랑 대부분의 사기업은요, 휴일을 준용해서 유급 휴일로 줬을 뿐이에요. 법률로 휴일에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휴일에 강제성이 있으면 가게도 문 열면 안 되고요. 종교시설도 문 열면 안 돼. 옛날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보면 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그러면 밥도 안 먹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 때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 범위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2020년에는 무려 13명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법률안을 발의한 게 7건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요, 설날 뒷날,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다 주말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요, 아니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에요. 올해도 크리스마스 일요일이라서 지금 말 많아. 그래서 2021년 6월에 대체휴일제도의 법률안 통과를 공식화를 했어요. 법률안 심사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5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연차 휴일이라든지 주 12시간 근로 연장 한도라든지 휴일이나 야간 연장 수당 등의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규정 적용을 위해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의 대안들을 일단 폐기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대한 입법으로 발의를 했어요. 이제 묶은 거야. 그래서 2021년 6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23일엔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땅땅땅 했는데 부칙이 붙어요. 부칙.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적용한다. 6월에 통과했으니까 뭐 광복절부터 적용한 거야. 그래서 쉰 거예요. 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자의 1년 근무 시간이 최다 역대 2위였어요. 그리고 대체휴일이나 준하는 제도가 미비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휴일이랑 겹치는 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OECD 다른 나라들 공휴일보다 적다. 근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종교적으로 쉬는 날이 많아요. 성주간이랑 부활 8일 축제를 쉬고요. 성탄 8일 축제도 쉬어요. 성탄 8일 축제하게 되면 이제 그냥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성주간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한 주예요. 가장 가톨릭에서 그 중요한 주간이기도 하죠. 성주간. 이 성주간 한주 쉬고요. 그리고 주님 부활대축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가 부활 8회 축제예요. 거기도 쉬어요. 그래서 부활절 휴가가 있어요. 영국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박싱데이죠. 12월 26일이. 그런 날도 휴일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 유급 휴가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미흡해. 그리고 이제 휴양이나 관광 업계에서는 이럴 때 여행이나 여가 생활 등의 증진이 기대된다 하면서 적극 지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반대한 쪽은 어땠을까요?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기업들, 이 경영자들이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죠. 물론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미흡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를 하더라.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은요, 관광업 이런 데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반대를 안 해요. 관광업 이런 데는. 근데 대부분은 5명 미만 사업장이라서 손해를 많이 봐요. 자, 그럼 현재 제도는 어떻게 도입이 됐느냐? 2013년 8월 28일에 명절과 어린이날에 한정해서 대체 휴일제를 시행을 하자 하고 결론이 났고, 관공서 우선 적용이었고 민간 부문 확대는 아니었어요. 다만 은행처럼 금융계는 관공서랑 비슷하게 영업을 해요. 특히 증권계, 증권시장 이런 것도. 그래서 금융계가 우선적으로 이 휴일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설날, 한가위, 어린이날을 우선 적용한 배경은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췄다고 보면 돼요. 특히 명절이나 어린이날 이럴 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 그렇구요. 2015년 광복절은요, 광복 7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이땐 또 그래서 약간 선심성 휴일이에요. 8월 14일 금요일이 그냥 임시공휴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달력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그래, 좀 관광업계 증진 좀 시켜주자 하면서 임시공휴일 때려버린 거야. 광복절 전날에. 2015년은 그랬고요. 그리고 2020년 광복절은 또 8월 1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법제화.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9일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박근혜 씨가 보통 이 100대 국정과제 이런 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만들기 시작해서 정부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그때쯤에 해야 되는 건데, 박근혜 씨가 탄핵이 돼버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 날에 대통령이 취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정과제 발표가 7월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하겠다 하고 공약을 세웠는데 100%는 못했어 결국. 그리고 2021년 5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를 했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예요.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이해서 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부칙. 시행은 2022년부터인데 본회의 가결 이후의 공휴일에 대해서도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해서 부칙에 의해서 2021년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휴일 대상이 돼서 실제로 2021년 8월 16일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쉬었어요. 2021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결해서 7일에 공포가 됐고, 7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여기서 입법예고할 때는
어린이날, 설날, 한가위 이외에 국경일인 공휴일 중에서 4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우리나라의 4대 경축일이 있어요. 3.1절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3.1운동,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3.1절은 경축하는 거예요. 만세운동을 한 날이지만 3.1절은 그래서 경축해요. 그리고 광복절. 광복이죠? 경축해야지. 물론 8월 15일이 광복이고 그거는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을 발표한 날이고 실제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날은 9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천절. 개천절은 이제 단군왕검의 단군조선이 건국된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개천절을 경축하는 거고요. 한글날. 우리의 국어를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국어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축일이에요. 자,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이네 날은 대체 공휴일에서 명단이 빠졌어요. 다만, 2017년 개천절의 경우, 한가위 연휴랑 겹치면서, 그러니까, 한가위 연휴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랑 겹쳤기 때문에, 이때 개천절과 관련된 대체휴일이 적용된 적이 있어요. 다만, 이게 개천절의 대체휴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구를 재정비한 다음에, 8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4일에 관보에 올라갔어요. 그럼 대체휴일을 적용 안 하는 날들 왜 적용을 안 하느냐? 일단은 새해 첫날. 새해 첫날은 휴일이랑 겹쳐도 새해 첫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1월 1일이 일요일이야. 그럼 1월 2일에 새해 첫날 대체휴일 적용해? 옛날에 신정 연휴는 1월 3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신정 연휴를 거다 1월 2일까지로 줄였다가 이제 신정 1월 1일 하루만 쉬기로 했죠. 그래서 1월 2일에 대체휴일을 넣으면 새해 첫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도입은 안 했어요. 그리고 식목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4월 5일은 절기랑 맞지 않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하게 된 거는 그때쯤이 이제 봄이니까, 나무 심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우리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봄이 좀더 빨리 오게 됐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굳이 절기랑 맞지 않아서 공휴일로 부활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논의 대상에서도 빠졌어요. 부처님 오신 날? 종교기념일이라서 사실 대체휴일을 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현충일? 법정 공휴일은 맞는데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은 아니죠. 보통 현충일은 그 이제 국가 유공자들의 유가족들이 현충원에 참배하러 성묘하러 가는 날이에요. 현충원에 성묘하러 가는 날이라서 보통 그게 좀 의미가 있지. 다른 날 대체휴일 쉬면 의미가 없지. 그리고 이제 제헌절. 제헌절도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어요. 논의 대상에서 빠졌어. 그리고 이제 국군의 날. 군대만 전투 유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종교 기념일이라서 역시 대체휴일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날. 선거날은 애초에 공휴일 안 하게 돼 있어요. 공휴일과 인접한 주간에 안 해요. 공휴일과 인접한 주간에 안 하고 수요일에 해요. 언젠가부터 선거날은 수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다음날 목요일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새벽까지 개표 보느라. 그리고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날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계층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 제외된 날들이에요.
물론 이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이 상기한 공휴일들의 대체율 적용할 근거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대통령령을 바꾸기만 해도, 그러니까 개정만 해도 대체율 적용 대상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게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대체율을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 그런 날들을 대체휴일에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휴일 이야기랑 대체휴일, 그래서 휴일이랑 대체휴일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몰라, 내 수준에서는 한 30몇 분에서 40분 정도면 되게 간단한 컨텐츠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한글날 일요일이 겹쳐서 꺼냈을 뿐이에요. 네, 다른 이유는 없고, 또 내가 만약에 오늘 좀 한글날과 관련된 소재를 준비를 했더라도 오늘한테 영상을 올리기 힘들었어요. 내가 오늘 오후에 부평에 갔다 올 일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부평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일정이 바빠서 이런 그냥 간단한 컨텐츠로 대체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번 사심역사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